근데 저는 이제 염증 하면은 빨갛게 붓고 쓰리고 아프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증상이 없는 염증도 있다면서요, 교수님? 네, 지금 말씀 주신 염증이 바로 대표적인 뭐 급성기 염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급성 염증은 체내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착한 염증이라고도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열이나 통증이나 부종 같은 것들이 수반되지만 단기간에 회복이 되고 몸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만성 염증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요. 좀 낮은 강도의 염증이고요. 단기간에 오래 지속돼서 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지 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이렇게 뭐 형태도 없고 증상도 없고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몸에 형태도 없고 증상도 없는데 좀 방치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요.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만성염증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것보다 무섭다. 뭐보다 무서울까요? 콜레스테롤보다 무섭다.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심내혈관 질환하면은 주범이 콜레스테롤인 줄 알았는데 더 무서운 게 있네요,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콜레스테롤, 특히 그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심장 혈관에 나쁘다 그런 상식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LDL 콜레스테롤이요, 염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또 혈관 내에 있는 동맥경화반을 더 두껍게 만들고 또 이 동맥경화반이 터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뭐 뇌경색 같은 그런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하버드 그룹에서 한 연구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네. 폐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장 혈관병은 없고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사람들이 염증 반응 수치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봤더니 무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발병률이 52%나 높았다. 그런 연구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콜레스테롤보다 무섭다. 만성 염증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뭐보다 더 무서울까요? 자, 탄수화물보다 더 무섭다. 당뇨병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요. 예, 그 체내 만성염증,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성염증으로 생기는 어떤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몸에 사이토카인 같은 뭐 산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생기면 뭐 만성염증을 조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되면 조금만 인슐린이 있어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고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 용량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당뇨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 발생, 그다음에 치명적인 심내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이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세월보다도 무섭다.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섭네요,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치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성 치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 질환의 위험이 만성 염증에 의해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성 치매 위험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 이외에 또 한 가지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그 경우에는 뇌에 혈액순환이 좀 안 되면서 안 좋은 물질이 쌓이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4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5가지 염증 지표를 피를 뽑아놓고 이 사람들이 70대 됐을 때 치매가 생겼는지 아니면 뇌 부피가 어느 부위에 변화가 있는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뇌에서 기억력과 관련된 부위에 부피가 굉장히 작아졌고 그리고 치매 위험도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 자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그런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일으키는 건데요. 마지막 보시면 설마설마했던 그 질환도 나옵니다. 유독성 물질보다 더 무섭다. 암까지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요. 만성염증이 암의 원인까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유독성 물질도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성염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면 몸속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능력도 떨어지고 정상적인 DNA의 손상을 유발하면서 암 발병이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건증센터 자료를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염증 물질 중 하나가 조금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 위험이 한 61%, 그리고 암 발병 위험이 29% 정도 증가했고요. 38% 정도 증가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암 발병 위험이 29%, 사망 위험이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팀이 다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네. 남성의 암 사망 위험 중에서는 특히 폐암 사망이 증가했고요. 영양적으로 조금 부실하고 체력이 좀 체구가 작은 사람들에 있어서 염증 수치와 암 사망 위험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네.